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야, 청신호 TV 개국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명진 씨는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시는 기분 어떠세요? 네,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첫 시간인 만큼 좀 떨리는 마음이 먼저 들고요. 또 청신호 TV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니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알찬 소식 함께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자, SH 뉴스 출발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회의니만큼 우리 공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자,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공사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공모했던 제22회 SH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바뀐 집안 풍경과 또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이번 대회는 선착순 1,000명이 참가했는데요. 그중 10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작품으로 탄생되어 특별한 추억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 수상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림 그리기 대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밖이랑 가장 가까운 베란다에서 비눗방울을 불고 있고 아빠랑 오빠는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엄마를 도와 옷정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장 자랑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기분이 어땠어요? 네, SH 키워드 뉴스에서 소개할 두 번째 소식은요. 청신호 명동 홍보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금융강좌입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신혼부부, 하나가 된 통장 제대로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올해 두 번째 강좌가 열렸는데요. 매회 뜨거운 참여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신청 기간 놓쳐 아쉬운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올해 12월까지 강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아직 6회가 남아있거든요. 7월 30일 목요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지출과 모으는 습관 강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자, 금융생활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매회 선착순 20명에 한해 참여가 가능한 이번 강좌는요. 청신호 명동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수강료는 전액 무료라고 합니다. 주택 청약 및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공사의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중구 스마트 앵커 시설 건립 소식입니다. 낙후된 생산 시설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사가 나선 건데요. 지하 5층과 지상 12층 규모의 앵커 시설 준공을 위해 총 3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앵커 시설이 뭔지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앵커 시설이란 종합지원센터의 핵심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 재생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SH공사와 청신호TV 콘텐츠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생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2020년 새롭게 공개된 청신호 CF입니다.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구해줘! 그 집 수납 공간 충분해? 아, 충분하지! 공간 활용은? 알파룸 있는데? 근데 왜? 여기 살게? 저희가 살죠! 서울시와 SH가 시작합니다. 행복 시작, 서울시 작. 청신호. 이거 누가 만들었대? 예, 예능에서 만나던 홍현희, 제이슨 부부 공사 홍보 영상에서 만나니 너무 반가운데요. 자, 두 분의 명연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냐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4달러, 4달러면 됩니다. 아, 네. 잘하죠? 네. 4달러로 살 수는 없지만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또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스윗홈으로 딱이라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네, 그럼요. 저는 특히 카피가 인상 깊은데요. 행복 시작, 서울시 작.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장에 쉼표 하나 더 있을 뿐인데 청신호 주택이 작품이 된 듯한 기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청신호 TV의 모든 영상이 더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됐던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시청자분들의 재밌는 댓글과 반응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화인 오늘은 개국 라이브 홍보 영상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볼 영상은요. 중년 탐정 김상중으로도 유명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그곳이 알고 싶다. 함께 보실까요? 요즘 주택 마련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거복지, 도시재생에 힘쓰는 SH공사에서 청신호TV를 개국한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SH공사가 청년들의 걱정을 덜고 삶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청신호TV를 개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날의 말입니다. 청신호TV 채널에서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사실 그곳이 알고 싶다는 개국 라이브 홍보를 위한 영상이었는데요. 개국하기도 전에 너무 핫해서 놀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핫했는지 궁금한데요. 댓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댓글 제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솔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영상 고퀄 뭐죠? SH에서도 양냄새가 난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양냄새. 네. 유튜브에서 엄청난 멘트 칭찬이죠.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양냄새라 그래가지고 무슨 뜻인가 했는데 여러분 칭찬이라고 합니다. 네. 지압짱킴님께서 여기 패러디 맛집이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퀄리티 짱이다 라고 혜리님께서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영상은요. 개국 당시 핫했던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를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SH의 세계 함께 보실까요? 이거였어.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청신호TV가 5월 21일에 개국하는 거였어.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 부부의 날에 청신호TV 개국 라이브 커밍스. 예,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닉네임 조엔나님이 이런 콘텐츠 신선하고 좋아요.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더웨이 캠핑님도 오 이거 왜 고퀄이야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닉네임 해리구육 천사님도 와 오프닝 쩐다 라고 격하게 반응해 주셨어요. 네, 사실 저는 공기업 유튜브 채널이어서 댓글이 좀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댓글이 참 재밌고 신선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재미있고 센스 넘치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SH뉴스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청신호TV 자주자주 놀러와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SH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